기록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아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아, KFC를 찾았습니다. 뉴델리역 바로 앞에 있네요. 여기서 KFC에서 식량을 파밍하고 숙소로 택시를 타고 이동해야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우버를 부르려고 했는데 지금 유심히 4시간 후에나 활성화가 된대요. 그래서 안 될 것 같습니다. 택시를 타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폐지 줍는 사람들하고 개들하고는 안 친합니다 원래. 그래서 그렇게 개들이 짖어요. 네, 지금 택시를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를 세웠는데 안 간대네요. 저기 한번 세워볼게요. 깨롤박 깨롤박 나와. 지금 삐끼들이 찾고 와가지고 지금 택시 잡는 거 보고서 지금 I take a taxi. 택시 택시 깨롤박 깨롤박 오케이 쏘리 No matter. 1km 35. Luffy. So how do you count the distance from here to there? The kilometer. How kilometer from here to there? Karabakh. Karabakh, yes. You know, 10 kilometers. 10 kilometers. Okay. I see. So it takes 350 rupees, right? Yes. Yeah. Yes.
드디어 뉴델리 인도 정신없죠. Yes. Yes, sir. 클락션을 이렇게 올리는 게 예의입니다. 예절이에요. 뒤에 차가 가고 있다고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쌈나지만 클락션 올려드리면은 여기서는 예의 바른 행동입니다. 이 친구한테 거기 호텔 주소를 알려줬는데 글을 못 읽는 것 같아요. 네, 나보고서 길명을 알려달라고 그래서 읽어줬더니 아, 그 대사야 그 길을 네, 주소를 알고서 지금 운전하고 있는 겁니다. 'This is my old Delhi. Yeah. 'I've been to here over 10 times in every year. Yeah. I visit here. Okay. 여행자의 거리라고 하는 빠르간지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예, 대부분 이제 델리 오시게 되면은 쭉 빠르간지에서 예, 호텔에 묵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저는 아, 이런 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지금 깨롤박으로 숙소를 정한 이유는 그 깨롤박에 뉴델리에서 굉장히 큰 모토바이크 막 바자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지금 오토바이를 하나 살까 중고를 아니면 새 거를 살 건데 새 거 사기는 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외국인 이름으로 등록이 안 됩니다. 중고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이름으로 등록이 되는 게 아니라 기존에 그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있던 사람의 명의를 그냥 내가 도용해서 쓰는 거예요. 일종의 내 이름으로 보험 들고 그 사람이 이제 양도한 형태로. 그래서 중고는 외국인이 살 수는 있습니다. 뭐 정상적으로 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렇게 사도요. 그래서 이제 깨롤박 쪽으로 지금 제가 숙소를 정했던 겁니다. 내일 아침에 오토바이를 한번 둘러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토바이 타고 바라나시를 갈 건지 아니면 기차나 아니면 슬리핑 버스 이런 대중교통을 타고 바라나시까지 갈 건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 아까 애를 안고 있던 구걸하는 연인한테 돈을 안 준다고 한 게 좀 제가 야박해 보일지 모르지만 저런 분들이 너무 많고 힘들면 다음에 아이들을 뭐 훔쳐다가 이렇게 구걸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직접적으로 돈으로는 예, 지원을 안 해드립니다. 만약 배고프다 그러면 차라리 먹을 거를 사줘요. 그래서 가끔 이제 제가 돈 대신 먹을 거 사주겠다 그러면은 그럼 분유를 사달라고 저도 분들이 그럽니다. 그래서 분유를 사가지고 가게를 들어가면은 그 나중에 내가 가고 나면 그 분유를 다시 되팔아가 돈으로 바꿔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분유를 사준 다음에 그 분유를 그냥 그 자리에서 따버립니다. 다시 팔 수 없, 되팔 수 없도록. 그래서 아기가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가끔 이제 그 분유 가격을 짜고서 가게 주인하고 저 구걸하는 여인하고 짜가지고 터무니없이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뭐 1,000루피, 2,000루피씩 분유 한 통 가지고서.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네, 바로 그냥 나와버립니다. 전 안 사주고. 속지 마르셔야 돼요. 그런 분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처음 오시는 분들은 그래서 택시를 타시는 게 낫습니다. 우버나. 예, 저는 우버를 추천해 드리는데 왜냐하면 금액이 정확하게 나와요. 우버에서는 그리고 만약에 툭툭을 타시게 되면은 저런 분들하고 툭툭이 쓰게 되면은 외국인이라고 와가지고 계속 와가지고 돈을 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쁜 거지들은 막 침 뱉고 때리고 막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택시를 타세요. 처음에는요. 우버나 택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택시나 우버가 조금 비쌀 수는 있는데 이것을 쓰는 이유는 툭툭하고 가격 흥정하기가 정말 스트레스 받습니다. 내 돈 내고 내가 타는데 꼭 깎아달라고 사정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발생을 해가지고 저는 툭툭은 타지 않습니다. 릭샤죠. 릭샤는 타지 않습니다. 가급적 그냥 우버를 많이 써요. 제 거 유심히 빨리 액티베이팅 된다고 그러면 저는 우버로 이동할 겁니다. 앞으로는 애들이 재밌는 복장을 하고 있네. 어쨌든 오늘 미션은 인도에 무사히 도착해가지고 숙소까지 찾아가는 겁니다. 네, 이 친구들 호텔을 잘 몰라가지고 지금 구글 맵으로 지금 찾아가지고 이동하려고 검색 중입니다. 여기 깨롤박입니다. 여기 자동차 많이 팔고 오토바이 많이 파는 그런 거리입니다. 여기 내일 아침에 한 바퀴 돌아보도록 할게요. Did you got it? 오케이 오케이. Go straight. Yes. Right? No? No. The back side. Yes. You got the wrong side. 70 meter. 70 meter? Yes. Your other side, inside. Inside? Yes. Okay. Location is about hotel landmark in road number 66. Okay, let's go. Yes. One minute. This side is confirm is hotel landmarking. 기사가 길물로 물로 물어보러 밖에 나갔습니다. 어디지? 저 나가 찾으려고 그러나 봐요. 고생을 많이 하네 이 친구. 팁을 좀 두둑히 줘야 될 것 같습니다. Son. Yes. This one is building. 아, okay. This one. 네, 방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인실이고요. 그냥 쪼꼬배요 진짜. 화장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정도면은 중간급이에요. 좋은 시설은 아닙니다. 어쨌든 오늘 숙소까지, 인도에 있는 숙소까지 잘 찾아왔습니다. 한 7시간 비행기 타고 한 1시간 정도 걸려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공항에 내려서 메트로 타고 뉴델리 역까지 와서 거기에서 택시 타고 깨롤바까지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아, 긴 여정이었네. 아침 7시에 나와가지고 집에서, 한국 집에서 지금 시간이 여기 현지 시간으로 9시, 한국 시간으로는 거의 12시 5분 정도가 됐겠네요. 밤. 그래서 아주 긴 시간, 장시간 여행을 했습니다. 피곤해서 샤워하고 오면서 한국 면세점에서 위스키를 하나 사왔습니다. 저도 조니 워커인데 더블 블랙이라는 제품을 내가 처음 봐요. 더블 블랙. 그래서 샀는데 한 1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한 병에 1리터짜리요. 이거 한 잔 먹고 오늘 푹 뻗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KFC에서 산 치킨은 어떻게 됐냐? 이게 눕혀져 있었더니 콜라가 세 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가지고 그냥 여기 콜라는 버리고 길에다가 종이가 다 종이팩이 찢어져가지고 그냥 이것만 주워가지고 여기 담아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안주 삼아가지고 저녁 하면서 위스키 한잔하고 오늘은 자려고 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